재산 분할 내용뿐 아니라 위자료 액이 20억 가까이로 껑충 뛴 것을 두고서도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자료 20배 증가. 왜 재판부 결거 후 김희영 이사장과 관계 유지로 최태원 회장이 219원 이상을 지출하지 않았냐 라며 반면 조강지처에 대해서는 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를 중단했다. 치사하다는 거죠. 부정행위에 반성이 없고 일부 일처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다 라고 재판부는 일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20억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네. 이 김희영 이사장, 그러니까 배우자,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가 있고 이 외도를 한 거죠. 바람을 핀 대상이 이제 김희영 이사장인데 불륜을 한 여성에게는 219억을 썼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강지처한테는 어떻게 카드도 끊냐.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액이 껑충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부들이 진짜 열받는 지점이죠. 사실 2022년에 1심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재산분할 665억에 위자료 1억 나왔을 때 정말 그 시중의 여론은 누구 덕에 그만큼 컸는데 유책 배우자이면서 요구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이 조강지처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그리고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그 뭐 언론사에 보낸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의 무슨 드라마 대사 같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했었어요. 특히 주부들은 시중 여론 들어보면은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분노 버튼이 뭐냐면은 그 김희영 씨에게 219억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썼는데 그렇게나 많이 썼 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노세용 관장하고 이 실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뭐 별거 상태였건 뭐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 부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고 또 현금으로 주는 생활비를 중단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치졸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재벌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지탄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심적으로 굉장히 노소영 관장 편이었어요. 많은 주부들이. 그런데 2심에서 이제 2년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어제 사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야, 꼭 내가 이긴 것 같더라. 아, 그래요? 재판에서.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주부의 마음으로. 네. 위자료는 당연하다. 자, 그럼 김광산 변호사님, 이 판결 과도하다. 앞서 이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아끼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20억 자체요? 저는 이제 과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재벌이면 뭐 유저로 뭐 20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2, 3천만 원 정도에 네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 사건 이혼 재판은 유책 배우자는 최태원 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노소영 관장이 맞아요. 그래서 뭐 유저로 어떻게든 재산 분할은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건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은 기존의 어떤 판례랄지 기준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거라는 걸 제가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벗어난 틀에 벗어나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럼 대법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예. 지금 어제 판결 자체를 보면 이제 재판부에서 특히 이제 재판장이 이 최태원 회장을 뭐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부정한 행위를 넘어서 예. 일단 자기가 지금 내연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를 이혼을 시켰잖아요. 이혼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본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아, 나는 지금 이런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고 편지도 보내고 자필 편지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노세용 관장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잘못한 사람으로서 적반하장의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재판부에 그런 거에 완전 동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으로 이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죠. 물론 재산 분할은 뭐 변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액 자체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법원서는요 위자료 가지고는 뭐
누가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자료 금액이 기존 유자료에서 과대하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터치하지 않을 거예요. 예.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에 관해서만 이건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판례 틀이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최태원 회장 편을 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만약에 어떤 기여도랄지 비자금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가문 대 가문이 결혼했어요. 뭐 유럽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서로 사업에 막 도움을 줬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여도는 가문의 기여도고 아버지의 기여도지만 배우자의 기여도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 혼인 이후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전 직전에 어떤 고유재산, 특유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뭐 비자금이랄지 이런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 그것도 예를 들어 노소영 관장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준 것도 아니고 결국 선친이 준 거고 네. 선친이 줬는데 그걸 과연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데 썼느냐 그것도 확실하느냐 확실하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금 최태원 회장이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선친이 받은 거거든요. 받아갖고 만약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물론 SK에서 완전 부정합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업을 뭐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판결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 위자료 부분에서 20배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 내용 관련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위자료 관련된 부분은 왜 달라진 건지가 좀 궁금한 건데 어제 재판부가 밝힌 대목들에서 아, 이 2심 재판부가 굉장히 뭐랄까 위자료액은 더 많아야 된다라고 판단했구나라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한 지점이 아까 봤었던 이 외도하는 대상인 김영 이사장을 이혼시키고 최태원 회장이 소위 그러면서 219억가량을 외도의 대상에게 쓰면서 이 조강지처한테는 조강지처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조강지처죠. 카드를 정지시켰다. 생활비를 안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최태원 회장이 그 외도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이 없이 떳떳하게 나선 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점을 열거했어요. 그런 점들이 법적으로 위자료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파탄까지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 그게 네.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이 1차적 판단 대상이에요. 일단 그때 이미 혼외자가 있었고 2008년에 편지를 통해서 김희영 이사장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또 이혼에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을 고백하기도 했고 그로부터 2015년까지도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까지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본격화 되면서부터 했던 최태원 회장이 이번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는 200억 이상의 어떤 돈을 지원하면서 예. 사실상의 어떤 이 혼인 관계처럼 대의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2019년에서는 신용카드도 끊고 현금 지원도 끊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나비 미술관이 있는 건물에서 SK 이노베이션이 퇴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혼 소송 자체까지 이른 것도 심히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데 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고통을 계속 가중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적어도 통상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정도를 가지고 전보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확실히 넘어섰다라고 본 거고 그 정도도 뭐 청구 금액이 30억이긴 했지만 뭐 20억 그러니까 1심에 1억 갖고는 너무 적다라는 말 이걸로 이번 재판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줘도 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이 김시철 재판장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그때도 이 사실관계는 완전히 틀리지만 예. 이렇게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2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이 법조계에서는 이혼 위자료가 2억까지 올라갔어라고 굉장히 이례적이고 야 이제는 뭐 이혼 위자료도 통상 지금까지의 뭐 3천에서 5천, 많아야 5천 이런 기준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20억 위자료는 어쨌든 향후 어떤 이혼 소송에서 특히 뭐 재벌가라든가 예. 상당한 자산가 이런 사람들의 이혼 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러한 방식의 어떤 정신적 손해를 계속 가중하는 경우에 새로운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영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서 최태원 회장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 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며 위자료를 높게 측정한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 2019년 5월 최태원 회장의 이 같은 발언, 공개적인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이유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자,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의 어떤 그런 그 소중함이 다시 확인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훨씬 좋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맞다. 그 갈등 양상을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 경우에는 일말의 반성의 모습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20년 살고 지금 이제 저런 일련의 양상들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갈등하고 또 부부가 살다가 싫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편지 쓰고 공개적으로 막 저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노관장하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2019년에 그렇게 완전히 그 오픈된 공간에서 대중에 강연하면서 저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마 더 비판의 이 수위를 높였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그 세 자녀의 입장이 이런 이 이혼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또 아버지도 애정이 있고 엄마 양쪽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세 자녀가 모두 엄마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 비판한 이런 모습들도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재판부가 그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 조금 더 그 판단의 근거가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라는 재판부의 표현과 함께 위자료가 20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각의 법조계에서는 재벌가의 재산 분할 판결 중에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 전자 고문, 전기 고문과의 이혼에서 주식 분할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결국 그때는 141억이었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고현정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 분할 여부는 미공개였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15억이 갔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사이에서 재산 분할 13억 3천만 원. 특히
특히 이제 주식 재벌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대거 재산 분할로 인정된 적은 매우 드물었다라는 지점 등 물론 이번 건이 앞선 저 세 건과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성향은 있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아마 저희가 아까 애시했던 모니터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좀 억울해할 수 있죠. 이 잘했으면 뭐 조단이 저 몇천 원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냐면 지금 노수영 관장은 결혼을 1988년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산 취득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랄지 그래서 3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새 커플은 이건 이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 전에 이미 그 뭐 큰 기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노수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 비자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게 믹스가 되면서 저런 큰 금액이 인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세 번의 어떤 재벌가의 이혼 사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명민 전 최고는 그 일부일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데 대한민국의 상식 아닌가요? 저는 이번 재판 판결을 보면서 판사가 괘씸죄 판결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아니, 당연히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근데 대한민국에는 결국은 결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과정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다 존중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최태원이 제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바뀌었고 기업 경영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럼 노소영 관장이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 이런 부분들은 사실 헤아리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괘씸죄라는 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정말 애당초 시작부터 가게 됐던 SK텔레콤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노소영이라는 사람의 그 존재 이런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 본인의 존재를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에 대한 이 괘씸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부일처제 적어도 우리 집에 가정에 있는 많은 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소중하게 잘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담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진기자도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네, 그럼요.